안녕하십니까, 화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 광고 때문에 왔어요. 근데 급하게 왔어. 이 게임 광고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내가 이거 플레이를 해보고 리뷰를 좀 공부를 하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플레이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접어, 안 하기로 했어. 내가 한번 해보고 재밌으면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게임이 꽤 재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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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처음부터 이걸 육성하는 게 아니고 레벨 30부터 35까지의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근데 1부터 30까지 키워야 해. 근데 이제 뭐 서사와 배경과 이런 장면들을 다 스킵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좀 짚고 약간의 선행 학습을 한 다음에 30까지 후다닥 키우고 본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교과서를 먼저 봐야 돼. 게임에서 교과서가 뭐냐? 홈페이지, 홈페이지. 우선 내가 무슨 어떤 걸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직업 소개? 전에 세계관을 먼저 보자. 자, 우리 카난 제도. 카난 제도. 카난 제도라는 게 있대요. 자, 직업 소개로 갑시다. 직업 소개로 바로 갑시다.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하면서 교과서를 먼저 봐야 돼. 자, 직업 소개 레인저. 그다음 마지막 국룰레이저 도적 자객이죠. 저는 사실상 어떤 게임에서든 세비고 얍삽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전 자객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하나 없어요. 제가 없길 바라기도 했고요. 왜냐면은 정말 생으로 재미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발 자객도 여자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런 흑심은 없어요. 이어폰 착용을 권장하는 이유를 알았어. 노래가 일단 좋은데? 요건 일단 합격. 굉장히 좋은 점수야. 헛다. 그림 이쁘다잉. 야, 이거 카난지도 아까 배운 거 배운 적 없어요. 됐습니다. 호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깜짝이야. 아르마. 카난의 지요 마무리시모노. 아니야. 이마 아시키 모노가 この地に眠る箱の力を呼び覚まそうとしている。우리 고양이를 맡겨 주면은 다 저 상자 다 부실 수 있는데. 야미온이 輝く. 야미온이. 좋아. 뭐야, 해적도 있어? 역시 자객은 포카게야. 이름 와나나. 어? 뭐야? 아이디 없어 만들어진 거야? 이거 레오니가 아니야? 오우, 냅다 후려 갈기네요. 오우야. 나도 뭐 해야 돼? 야! 오 쉣. 오 뭐야? 야, 이거 미미짱 아니야? 포셈만 많이 늘어 있네. 스킵. 아, 튕겨? 아이고. 어라? 아레와? 뭐요? 나요? 나네? 오 이쁘다. 이샤야, 너 들어가 있어라. 좋았다. 내가 삼했단데스네. 개가와 대조부소데스. 아, 그러고 우리가 지금 바다로 건너온 거였구나. 아노. 자, 거기서부터 모험이 시작됩니다. 윙윙이? 레벨 30까지 도달해버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제 게임 광고를 제대로 하는 거야. 왜냐? 내가 주어진 임무는 레벨 30부터였으니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보스러시가 시작됐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참여하고 보자. 뭐든지 일단 시도를 해봐야 돼, 얘들아. 서구다. 열심히 할게요, 저. 내가 레벨 제일 낮거든? 리바르토! 세례의 다치는 시카라! 오우야, 이게 단순이야. 잡았어!
정어 50, 60이 여긴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큰일 났네? 어, 나 괜찮은 건가? 나 혼자 레벨 30대인데? 이렇게 되면 어이구 어이구 다 먼저 들어 또 있어 나 버스 타고 있어 괜찮겠지? 가자 가자 리바르트 세례의 터치를 시켜 잡아봅시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보스로시 잘못 시작한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게 마지막이겠지? 오 깼다 해냈어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안녕 내 여동생 두 명을 이겼구나 역시 LCN이야 함께 더 강해지자 아 얘 세 보이는데 아 무서운데 어떡하지? 제발 오오 도망가 도망가 스피드 야 이게 컨트롤이야 역시 도적은 컨트롤이거든? 바로 또 오이 써주고 잡았쥬 전투력 차이 나도 잡았쥬 이게 바로 컨트롤이거든요 해왕? 이렇게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물의 해역 보물의 해역으로 레벨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컨텐츠들 중 하나인데 자 오 야 얘 원피스 시작했어 저 배에 도착하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건가 얘들을? 자 바로 또 뒤집습니다 어? 잡았다 해결 도착할 때까지 싸우는 겨? 맞다 빡세네 어 근데 애들 점점 세지고 있는 게 느껴져 끝 후 레벨 32 굿맨 자, この 薬を 飲んで グラナバリス 이제 그라나바리스로 가는 거요 そうだね 응 아돌 일행은 상단과 함께 그라나바리스 기슭에 도착했다 마수가 나타났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혼내줘야 되거든 가볍게 빰빰빰빰빰 마물 껌 금방 없애줘 마주도모나 아이테데 쿠타쿠타다세 마메샤 마다나노카요 이 리디아가 웅이야? 소다 브란치사마 아 리디아 너무 착해 그래와 이 생각이ですね 리디아 자석구 준비 돌리가까리마쇼 리디아의 미래가 기대가 되네 こんな形でも 레이できる 力を貸して 너무 이쁘다 아리가토 아돌사 나는 와나나는 오 쉣 봉 있는 검 이게 이런 판타지 요소에선 필수거든 오 뭐야 どうやら ここは これは 자 조사를 좀 해볼게요 この魔法陣 何 흡수하고 있어 뭘 흡수하고 있는데 これは 봉인 파괴이지 破壊の だ この魔法陣を 発動させるに 뭐 다음 얘들도 지금 다 나가려 했어. 어? 도야.時が 기타요데스. 루인 파괴의 진은 すでに 도통. 어이! 어이 나쁜 새끼였어, 이 새끼. 소가. 스리니 코노 히가 야. 와, 얘. 인간가 이신이 나쩌 스가다테. 헐. 넌 기다려. 나세 우루. 어제 저기 오늘의 저기 동기 우리 편이었는데. 그래라. 감이요나 하나. 아! 타도스. 少し 1人に させてくれないか? 와 근데 충격 받겠다. 오, 충격적인 데서 지금 퀘스트가 끝났어요. 어 뭐야? 오버스 당신이 나설 시간이 아니야, 지금. 자 이렇게 우리 이스 6 스토리 위주로 좀 플레이를 했는데 일단 딴 걸 떠나서 캐릭터가 굉장히 이쁘네요 그게 아주 만족스러웠고 아 저는 이제 광고 때문에 지금 35까지는 키워봤는데 브런치인가 브랜치를 좀 잡으러 좀 일단 이거 끝나고 좀 더 해봐야겠어요 일단 게임성 나쁘지 않고 아마 광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게임 이거 광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스 6였습니다 다메 다메 다메요 다메 나노요 아타카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츠요이
새겠다.